자, 파이팅 갑시다! 이번 판에는, 여는 나서스, 요건 못 참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라, 빠동입니다. 오늘 무엇 할 거냐? 바로. 이제, 위협을 한다고 치면은, 천축도 괜찮긴 한데, 초반에는 도둑몰이가 아무래도 조금 더 맛있거든요? 야 이러면 괜찮다. 딱 쇼진까지 떴으니까 럭스 쇼진 넣고 빌드 야무지게 하면 될 듯? 근데 지금 빌드업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럭스가 꽤 스킬이 괜찮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복원각이 나오니까 딱 쇼진 복원 만들고 그대로 아우솔한테 아이템 주면 되거든요. 아하. 네, 이렇게 럭스 스킬을 근데 데미지가 근데 이건 괜찮아. 그래도 이 정도면은 맞을만 하죠. 아니 나 아이템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못 이기겠지? 오케이, 의도치 않은 3연패 괜찮아요. 아까 말했던 대로 이거는 복원 챙겨줍시다. 오늘은 이게 또 별소자가 나왔네. 이거 별소자를 받을까? 이게 별소자도 되고 지금 기계유망주도 된단 말이에요. 일단 복원까지 집어넣고, 이거 솔직히 초반에는 별소자보다는 기계유망주가 조금 더 좋긴 하거든? 이거 올릴게요. 야, 이온이 나왔는데 이온을 넣을 데가 없어. 애니가 도장이라. 아이, 뭐, 괜찮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기계 음망주도 갈아줄 거예요. 위협으로 갈아탑니다. 자, 이렇게 쇼진복원 넣으면은, 럭스 딜이 나름 따끔하죠, 딥라인에. 이게 랜덤으로 던지는 거라서 조금 문제지, 잘만 던지면 괜찮거든. 자, 요런 느낌으로. 자, 그리고 앞에 쓰겠죠, 이제? 아, 뒤에 쓰네. 예측을 할 수 없는 것 또한 나름의 재미가 아닐까? 오케이, 이제부터 야무진 5연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원래는 레벨업 진짜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레벨업을 한번 해야 돼요. 좀 어쩔 수 없어. 이게 워머그를 당장 써야 돼가지고 이게 낫죠. 근데 이거는 레벨업 안 했어도 이겼을 것 같은데? 아닌가? 무난한 거는 피읍을 하나 가져가면 좋으니까 전율로 가고요. 이거 나 진짜 위협을 하려 했는데. 야, 이러면은 탈리아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야, 솔직히 이렇게 떴는데 탈리아 안 하면 말도 안 되거든요. 탈리아로 합시다, 이거는. 일단 탈리아의 단점은 얘가 잭스한테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무리 딜이 약간 아쉬워가지고 그 외덱한테는 모두 할 만한데. 뭐 제드 같은 거, 비에고도 약간 거슬리구나. 비에고랑 잭스 이 두 개가 조금 거시기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인데. 어쨌든 그래도 빠르게 탈리아 뛰었으니까 여공증강체에서 탈리아 먹으면은 탈리아 벌써 두 마리 가진 거거든? 럭스가 좀 더 셌을 것 같기도 하고. 차라리 람머스가 더 낫긴 해. 람머스한테 줄게요. 근데 이렇게 진짜 단단한 거에 너무 약해. 방패대가 밸류가 높다 보니까 참 힘든데. 일단 삼신기 나온 거에 감사하자고. 하야, 이러면 세조하니? 세조하니가 계약이어가지고 쓰는 게 낫긴 하고. 세 번째 증강체 기도하자! 탈리아 증강체 기도하자. 딜은 쎄. 딜이 부족한 건 아니야. 뭐 이겨도 저도 크게 상관없죠? 괜찮아. 니코. 이러면은 좀 바꿀만한데? 내가 봤을 때는 닐라가 신의 한 수긴 하거든? 정말 7-7별수 가는 거 맞아? 그 판단 맞아? 근데 게임이 이렇게 가면 오히려 쉽긴 해. 원툴로 가기 때문에 게임 겁나 쉽게 갈 수 있거든요. 이거 오히려 좋긴 한데? 덕분에 닐라가 7별수랑 공을 진짜 빨리 돌리긴 하거든? 워머그 각오일까지만 들어가면은 앞라인이 나름 좀 단단하긴 해요. 그래가지고 탈리아가 궁 난사해가지고 이기는 그림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증강체가 잘 맞아야 돼. 일단 증강체야. 어우 근데 신드라가 주문력이 강해져서 뭐가 좋아?
아 근데 이게 칸을 채워야 주문력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비전력아 신드라를 전장에 배치하면 대기석이나 챔피언 아군당 주문력 7 증가. 아 그럼 이러면은 좀 채워놓는 게 괜찮긴 한데 확실히. 아 가득 채울게요. 이거는 대기석 가득 채워야 돼. 그럼 주문력 163이거든 자 7별수니까 3대 때리면 공 쓰거든요. 한 대, 두 대, 세 대. 나름 나쁘지 않은데 이 정도면 괜찮은데? 오 괜찮네 괜찮네. 오 역시 5코 증강체지. 5코 증강체 5코 영웅 신드라가 이거지. 아 하필 배치 틀렸는데요. 큰일 났는데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나 사냥의 전율 있어. 맞으면 마나 빨리 차. 7별수야 맞으면 마나 겁나 빨리 차. 딥라인 잘랐죠? 오히려 쉬운데 여기는? 뭐야 여기 진짜 누누 원툴이네? 누누 증강체 먹었구나. 누누 획득하고 아군이 주문력 5초마다 주문력 10 증가. 얘들 뭐하니? 어? 이거 약하게 진거 오히려 좋은데? 약하게 5연패? 토킹 개뿔이 좋아 씨. 이거 연운 신드라 할래. 갑옷은 2원짜리라 좀안 땡겨요. 연운 하나. 이걸 찍어야 돼. 아니 이거 내가 그걸 뽑아야 되거든. 알리스타 뽑아야 되는데 알리스타밖에 뽑을 게 없는데. 아 상대방도 신드라네요. 나랑 똑같은 거네. 근데 여긴 탈리아 이성이 좀 부담감이 크다. 그리고 저는 대기석에다가 챔피언을 넣어놨어요. 상대방 안 넣어놨고. 제발. 아 제발. 아 모데이성을 땡으로 쓰는 판단 맞아요? 모데이성 템이 없는데. 아 근데 모데이성 하 별소호자 상징이라도 있으면 모데이성 진짜 괜찮을 텐데. 모데 주문력 겁나 빨리 채워가지고 좋을 텐데. 여기는 좀 과하게 약한데. 여기 후반 전문가로 구레 까고 있어서 약하다. 여긴 약할 만하지. 블루신드라 가고일. 아 근데 이성작이 너무 부족한데. 자 차크 좀 알찬 걸로 갖고 올게요. 2성까지는 찍기는 무리고 1성들로 알찬 걸로 갖고 와야 될 듯. 야 근데 모데카이저로 진짜 살만한데 오히려. 나 센가? 나 실은 강할지도?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 신드라 2성만 어떻게 찍으면은 신드라 600 보호막이랑 주문력까지 하면은 900 보호막이랑 피해량도 450이거든? 진짜 이거는 모데카이저 2성빨로 어거지로 버티는 거 아니냐 근데? 근데 뭐 어거지로 버티는 것도 버티는 건 버티는 거니까 2성작만 찍으면 강해져요! 2성만 대박 제발! 어우 야 닐라 태산 닐라 가자. 됐고. 아 너무 빡센데. 신드라 2성 기도하는 거밖에 없는데 내가 봤을 때. 오데야 제발 궁방향 좀. 나이스. 오 근데 나쁘지 않아. 오! 왜 아이템까지 보러 와? 모데카이저 살아있잖아. 호호호호호! 이걸 살아! 신드라가 사거리 3이라 고연포 주는 게 정백이네. 자, 탈리아! 살아요. 자, 신드라가 먼저 데리고 오고, 먼저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뽀삐를 사. 그럼 주문력이 오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신드라 만화 차면은 뽀삐를 팔아. 왜냐면 뽀삐를 데리고 오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모데 콤보랑 탈리아 콤보랑 버틸만해. 7별수라! 만화는 겁나 잘 차거든. 자, 데리고 가. 점점 신드라 주문력 올라갑니다. 신드라 2성만 찍으면 끝났는데 5코가 어떻게 신드라가 나올 수 있어.
피델 데리고 온 것도 좋고. 어 피델 데리고 온 거 진짜 기가 막히다. 어 이거 피델 판단 너무 기가 막혔는데? 한번 찍어버리고요. 신드라 또 데리고 오고요. 이거거든요. 무한호를 리필하거든요. 컴온. 잘 먹어야 돼. 허풍 변수 안 찍어요. 일라이터 안 찍어요. 꽉꽉 채웠다 좋은 걸로. 이거는 조금 양심이 없긴 해. 야소는 야소 석궁 띄우고요. 아 상대방 레이저다 위주네. 아 계속 데리고 와. 아 이거 쇼진 신드라한테 바꿔주고 싶네. 하지만 괜찮아. 자 데리고 오고. 아 신드라 세다. 근데 보호막이랑 아니 겁나 센데 생각보다. 자 세주까지 신 신 신 신 뒤졌다. 야 르블랑 달려오는 게 제일 무서워. 자 어차피 르블랑 서풍 못 띄우니까 에어본 신드라로 에어본 넣어야 됨. 눈 왜 이렇게 빠르냐. 나이스 탈리아. 생각보다 얘 구랩인데 야 신드라 야 필드 있으니까 그냥 이기네. 아까 졌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네. 아 뭐야 별거 없잖아. 쏨 먹을게. 신드라 쏨 먹을게 그냥. 제발 내가 잘할게. 내가 잘할게. 간다 화전. 야 피들 이성은 좀 변수인데. 땡겨오고 이거 사고 그 다음에 마나 채운 다음에 다시 팔거야. 데리고 오고 다시 사고. 이걸 컨트롤 하고 있다는 게 좀 웃기지 않냐? 아 럭스 데리고 왔다. 야 근데 내가 이래도 이겨? 그 말은 어, 파동아 그 말은 또 그 말은 하면 안 되지 않았을까? 그 말은 하면 안 됐을까? 아 이거 진짜 신드라만 나와봐. 하나 주세요 선생님 제발. 나이스. 모른다. 나 신드라 이성이다. 아 이거 또 피들 불안한데. 하지만 영웅 신드라라면 데리고 와요. 영웅 신드라 보호막 넓어요. 피들 궁 빨리 빠졌고. 데리고 와요. 돈 벌어요. 계속 데리고 와요. 계속 데리고 와요. 아 많이 데리고 왔잖아. 아 제발 누누 지랄 넣어. 누누 지랄 넣어 제발 누누 레오나 제발. 아 미치겠다. 오 쉣. 광기로 가득해. 데리고 와. 데리고 와. 데리고 와. 데리고 와. 그렇지. 영웅 신드라 이렇게 이용하시면은 상대방 구랩 진즉에 도착해도 이렇게 이길 수 있다. 와 나 전투를 안 보고 나 상점만 봤어. 오케이 들어가시. 뭐야 얘 잽피 왜 이렇게 많아? 어 뭐야 딸피 아니었어? 내 서풍 배치 어때? 맛있지 않나? 와 이걸 피하네? 무슨데? 에코? 아 근데 좀 맛있는 거 갖고 와야 되는데? 이렇게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이런 거 데리고 와도 돼요. 벨코즈 같은 거 데리고 와도 돼. 세대 치면 무조건 곡수거든 신드라가. 이렇게 2등 해주시면 됩니다. 아 이걸 지네. 아 데리고 오는 챔피언이 너무 구렸어. 까비 아 쨔쨔.